서울대 검진센터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장검사에서 아니 80세 넘은 분이 난 대장 이렇게 깨끗한 분 처음 봤다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반재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제가 장건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건강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이영재 박사님은 또 암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신데 네. 대장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장암이 요즘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원래는 옛날에는 대장암은 이제 한국인보다는 서양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한국인은 주로 위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추세가 바뀌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제가 80년대 초에 졸업했잖아요. 네. 그때요. 솔직히 그때 대장암 없었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 초반. 네, 네, 네. 대장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5대 암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때는 대장암이 진짜 없었는데 제가 90년 초에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뭐 단연 대장암이 미국 1위. 뭐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육식이 미국은 뭐 식사 자체가 육식이니까. 네. 육식이라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계란 육식 아니에요? 다 육식이죠. 네. 네. 계란서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고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육식. 육식. 저녁 때는 뭐 물론 이건 정치하는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 서양식 식사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입니다. 육식. 육식이 확실한 원인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육식 국가가 됐다는 얘기고 그건 뭐 데이터로도 확실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 데이터는 못 봤는데 2015년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인 5천만 평균이 하루에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이 1년에 먹는 양이 그때 제가 2015년에 44kg라고 들었어요. 44kg. 44kg 44,000g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루를 1년을 400일이라고 쳐도 네. 매일 100g 이상씩 먹기 때문에 그러네요. 매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단백질만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그치, 네. 식물성 단백질 빼고 네, 네. 그 종류에 관계없이 뭐 회가 됐든 무슨 뭐 삼겹살이 됐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아무튼 하루에 2015년 이게 7년 네. 7년 8년 전 얘기예요. 네.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지금은 아마 네네. 50kg가 넘을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못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육식 국가입니다. 60국가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통계는 말할 네. 것도 없고 네. 우리나라 남성 대장암이 아시아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시아 1위. 남성 대장암? 예, 남성의 경우 대장암이 제가 어디서 봤어요, 분원에서. 아시아에선 단연 탑이다. 우리나라 발병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고기를 못 먹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국 먹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국물 먹 고기국 먹는 나라 이게 고기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고기 한 점. 옛날 사람이시네. 예. 그럼 고기 한 점 넣고 그거 그냥 엄청 끓여가지고 국물만 먹는 거야. 그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적으로 볼 때 하루에 평균적이니까 우리는 저는 뭐 제가 평균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하루에 150-200g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네.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결국은 육식의 증가가 예, 예. 대장암의 증가로 연결이 된 건데. 네. 근데 대장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상행결장이 있고 횡행이 있고 뭐 하행결장이 있고 네, 네. 이게 위치가 다 다른데 이 중에서도 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끝으로 갈수록 많이 생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쪽이죠. 직장. 직장의 거의 절반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오른쪽이 네.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죠.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로 결장이라고 이제 네. 행행 결장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가로 결장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S자상 직장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죠. 직장으로 가는 거죠. 네. S자상 결장에서 직장으로.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한 60-70%가 이쪽에 그 S자상하고 직장에 직장 쪽에 몰려있죠. 네. 몰라, 오른쪽에서 물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갈수록 많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항문 쪽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네. 결국은 대장이라는 데는 특성적으로 대장균이 있는 곳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원인을 찾을 때 대장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장균은 아시는 것처럼 크게
크게 말해서 부패균하고, 그러니까 유익한 균이냐 유해한 균이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저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그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패 중에서도 네. 이 담즙이 부패, 그러니까 담즙이 소화가 소장에서 되고 나서 네. 남은 놈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그 부패균에 의해서 담즙이 부패될 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다. 예, 예. 그럼 임시가 관계. 논문이 그런 리서치 결과가 나온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그냥 단순히 뭐 단백질이 부패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담즙이 아무튼 아시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특히 네. 소기를 많이 담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질 분해할 때 담즙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 나온 담즙이 소장에서 그게 다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지방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네. 네. 지방 많이 먹고 하니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네. 소장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 있는 부패균에 의해서 그 담즙이 부패가 될 때 대장암의 원인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오른쪽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우리가 맹장이라고 그러는 네. 그러니까 막창자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을 해서 부패 산물이 여긴 작잖아요. 네. 그죠? 부패 산물이 적지 여기는. 점점 부패가 점점 많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직장의 경우는 그 부패 산물이 거기서 또 기다리기까지예요. 대기하잖아요. 대기하죠. 그렇잖아요. 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만 가면은 나가는 게 네. 아니거든. 우리가 빨라야 하루에 한 번. 내보내지. 하루에 뭐, 여성들은 막 2, 3일에 한 번씩 보내잖아요. 참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재밌는 네, 그 대기가 있는데요. 네, 네. 보면은 여성들이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대장암이 적거든요. 근데 위암하고 대장 남녀 차이를 비하면은요, 네. 대장이 남녀 차이가 줄어들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네. 왜냐면, 여성들이 얘기죠. 변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변 보는 네. 그 기간이 남성분들보다 길기 때문에 네. 특히 직장의 경우 변이 모여 있는 곳 변이 머무르는 시간이 긴 거예요. 네.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거긴 더군다나 그야말로 가장 많이 생긴 그렇잖아요. 그 집적이 되는 데 아니에요. 가장 부패된 그 네. 부패된 물질이, 네, 물질이 부패 물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게 또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그 통계를 모르는데 보면 위암은 남성이 2.5인지 3배인가 그런데 직장암은 남녀가 거의 비슷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남녀가. 그러니까 사실 음식 양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거든요. 발암 그 빈도가. 근데 직장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데 위암은 남자가 최소한 2.5배 높고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나요. 저는 그게 이제 여성들이 대병 보는 횟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가. 네, 가끔 보면요, 박사님 환자들이 제가 막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어차피 흡수도 안 되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뭐하러 이렇게 많이 먹냐. 근데 여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흡수에 안 돼도 네. 다 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비타민 C가 참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초산하고 저 이 아스코르빈산 굉장히 비슷한 구조거든요. 네. 초산이나 그 같은 그 산이고 아스코르 저 이 초산은 먹으면 먹는 다 흡수돼요. 네. 구연산 다 그리고 다 흡수되는데. 네. 아스코르빈산 흡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 네.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대변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부득불 대장을 통과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타민 C를 그냥 상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반 원장님 얘기하신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거 어차피 흡수도 떨어지는데 왜 자꾸 그거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느냐. 네, 네. 그러면서 라이프즈말 뭐 비타민 C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비타민을 자꾸 가공한 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 흡수를 위해서 자꾸 너무 흡수만 높이면 대장을 건강하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해주면 그냥 그 비싸게 개발하신 분들이 막 저한테 실망을 하고 막 이러시는데 항의 전화하실 것 같은데 예,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인데 내가 그렇다고 네. 거기에 제가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흡수가 안 돼요. 많이 먹을수록 점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12g씩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장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까지,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저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변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적게 먹은 사람하고 많이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의 대변을 혐기성 배양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우리가 의과대학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 네. 그 배양액을 네. 포도당이 아닌 네. 오탄당을 그 펜토스라는 오탄당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오탄당을 집어넣으면 오탄당을 유해한 균은 못 먹고요. 오탄당을 배양액에 넣어주면 유해한 균은 다 죽어요. 근데 유익한 균은 오탄당이든 포도당이든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배양을 예, 그 배양액을 가지고 대변 이렇게 해서 한 48시간 배양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균이 다 살아 있어. 거의 100%. 균이 그냥 막 그 콜로니가 그냥 꽝창 있는데 보통 비타민C 전혀 안 먹는 사람은 반도 안 살아 있어요. 아. 콜로니 수가 반도 안 돼. 부패균들이 가득. 그러니까 부패균들은 다 죽은 거야. 네? 그 사람 대변에는 부패균들만 있는 거죠. 그래, 부패균들이 네. 반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반 이상. 그러니까 저는 유익한 균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비타민C를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몇 개의 구두로 네. 나눠서 해봤는데 비타민C 많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99%가 살아있느냐, 95%가 살아있느냐, 80%가 살아있느냐, 60%가 살아있느냐가 쫙 그렇게 그걸 제가 너무 그것만 단순한 실험이라 페이퍼는 못 냈지만 데이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실험하셨네. 예, 예. 근데 반 원장님도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네. 장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어떠세요? 좀. 네. 일단은 저희 그 재밌는 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 방구를 열었거든요. 지금은 아, 방구 냄새가 잘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게 균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당연하죠. 확실한 네. 증거예요, 그게. 네. 제가 실험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사님, 나 비타민C 먹은 지 한 2년 됐는데, 네. 왜 방구는 많이 나오는데 왜 냄새가. 냄새가 우리 딸이, 아빠 냄새 안 나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속에. 야, 그럼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균이 좋아져서.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진짜 우리 딸이 굉장히 냄새 예민한 애거든요. 네. 야, 근데 아빠는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방구를 끼는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우리 딸이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사실은 거의 40년 됐기 때문에 소리 조절의 명수예요. 가서 막 차 시끄러우면은 맘 놓고 껴도 못 들어 사람들이. 아 근데 방구는 좀 많이 나오죠. 방구는 많이 나오죠. 왜냐면 원래 유익한 균이 가스를 많이 내요. 아 맞아. 예, 그건 사실이에요. 유해한 균도 가스를 내긴 내지만 전반적으로. 가스를 덜 냅니다. 그래서 가스 나오는 거는 사실 냄새가 안 나면 괜찮다.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소리 조절만 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 비타민C가 장에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비타민C의 산 역사시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드셔오셨잖아요.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장 상태, 뭐, 내시경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어떠신가 궁금해요. 저는 네. 거의 1년 내지 2년 간격으로 장 검사까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네. 하는데 뭐 한 번도 뭘 떼낸 적이 없어요. 뭐가 있다라고 떼낸 적 없고 저는 더 드라마틱한 게 우리 장모님이에요. 네. 우리 장모님이 지금 88세인데 80세 되던에 장 검사를 보면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무슨 80세에 무슨 검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셔서 해드렸어. 우리 서울대 검진센터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장 검사에서 아니 80세 넘은 분이 난 대장이 이렇게 깨끗한 분 처음 봤다고. 네, 우리 장모 30년 되셨거든. 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 그 대장 깨끗한 거 보고 아무리 한 케이스를 하더라도 네. 우리 와이프도 깨끗해요. 우리 와이프도 뭐 떼낸 적이 없어. 반 원장님은 어떠세요? 검사. 여기 뭐 이제 여기 저기 유치원 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80세 해보겠습니다. 그 장에 이제 균이 좋아지면 대장암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근데 네. 방귀나 아니면 대변 상태로 또 대장암의 증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질문인데 네. 네. 사실은 뭐 장 습관이 변했을 때 우리가 대장암을 의심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걸 변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설사한다든가, 아니면은 변비가 심해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뭐 배변에서 뭐 약간 출혈이 있다든가 혈변, 뭐 네. 설변을 본다든가 이런 네. 증상이 있을 때 되게 의심을 하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검진. 검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두 분 모시고서 비타민 C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 C가 확실하게 장의 세균도 좋게 해주고 또 이 발암 물질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또 지금까지도 먹고 있었지만 네. 더 열심히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할 네. 때마다 새롭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네. 주제 갖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